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느끼겠죠.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길을 갔다가 이건 꼭 넘어질 자리인데 비틀비틀하면서 안 넘어져. 안 다치고 옆에 사람은 다치는데 그리고 뭐를 하나를 그냥 생각 없이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게 대박이나 그리고 그냥 뭐 생각 없이 누구한테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이 그래 우리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 융화가 돼서 그 사업이 장사가 불같이 일어나 그런 것이 일단 보여주는 게 있어야 자기가 느끼는 것이지 자기가 도사도 아닌 거 있다가 기운이 느껴져 대박의 기운이 대박이야 내가 뭘 해봐야겠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도사지 진짜 전부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느낄 정도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올해 좀 운이 있나? 한번 점이나 한번 봐볼까? 이 사업을 해도 내가 될지? 그래갖고 문의를 왔는데 당신 기운 자체가 올해 이렇게 흐름이 너무 강하다. 그러니까 뭐 밀고 생각대로 밀고 나가봐라. 그것은 우리 기자님들의 할 몫이고 일본인들이 유튜브 보고 대박의 기운을 느낀다. 그 사람 무당해야 돼, 무당 그럼. 난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신받으라 그럴 거야, 아마 그런 사람 오면. 자기가 직접 느끼면 뭐 낮춰진가 보네 우리 PD님이 대운이 들어오거나 이제 좀 좋은 운이 열릴 때는 내가 하는 일마다 좀 슬슬 잘 풀리고 막 뭐가 됐든 다 되고 이러면 좀 대운이 좀 들어오는 그거죠 그냥 삼척동자도 알죠 그것은 애들도 알겠네 뭐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경륜장 경마장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1, 2번을 썼는데 막 대박이 터져 999가 배당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그게 하락했다가 갑자기 쳐 올라가 그게 그 사람이 느낄 때 야 내가 올해 운이 좋아 그걸 봤을 때 이제 장래는 느끼는 거고 보여주는 게 있어야 느끼는 것이지 안 보았을 때는 자기가 못 느낀다는 거야 대운이 왔어도 집에만 가만히 있어봐요 느껴요? 못 느끼지? 나는 방콕 도사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올해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내가 운이 있어서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이 그 사람이 넌 대운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딱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하지 마라. 해라. 그것은 이제 한 예로 어저께 이제 제가 인왕산 가서 이제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분도 이제 운을 받아주려고 이제 간 거예요. 운이 뭐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미리 많이 봤나 봐. 뭐 대운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운 좀 받아주세요 해갖고 내가 갔는데 이 사람이 운이 없어. 왜 없냐? 이 사람은 신의 기운이 강한 신운이 들어온 거야. 그리고 당신 신의 운이 들어왔지 일반 운이 없다. 그래서 당신 금전적으로 손재보고 지금 그 집 지금 이사한 지 3년 됐는데 거기서 이사해서 남자하고 헤어졌죠. 그랬더니 그랬대. 근데 뭔 운이 있냐? 당신 지금 놀고 있잖냐? 그때 놀고 있대. 그러면 직장 변동수는 있다. 얘기를 했어요. 신운이 들었기 때문에 신을 받아야 한다. 뭐 처음 들었다라는 거야. 그런 얘기를. 나는 그러면 바로 확인시켜줘요. 당신 신 확인시켜주면 믿겠냐? 믿는데 바로 거기서 자기 눈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하니까 굴복을 했죠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뭐 운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운이 들어왔나 실패 운이 들어왔나 성공 운이 들어왔나 그것은 우리 기자들 제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일반인들이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세 번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수시 각각 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빠져야 할 때 들어갈 때를 잘만 판단을 하면
인간 모두가 욕심이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가 판단을 잘 지어야 돼요. 그래서 나는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요. 나도 잠을 안 자요. 나는 저는 지금 일주일째 나를 세고 있습니다. 네. 왜 나를 세냐? 내가 잠을 자면 잠을 자는 순간 꿈을 꾸지만 내가 깨어 있으면 나의 꿈은 이루어진다. 그래서 저는 눈꺼풀이 무거워도 잠 안 잡니다. 나의 꿈이 실현될 때 그런 이제 목표 의식, 내가 뭔가 해내야겠다는 것이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해요. 뭐 한 달, 1년, 12달 막 안 자는 건 아니고 내가 뭘 원을 세웠을 때 내 마음속에 아 이걸 뭘 해야겠다. 그러면 거기에다가 온 집중을 하죠. 아까 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잠시 선정. 선정에 들어가 와선. 누워서 와선을 한 거지. 저 들어온 줄 알았어요. 와, 우리 피디님 뭐 모르시는구만. 그래서 그것은 꿈속에 꿈을 쫓아 들어가 본 거예요. 예,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나 자신과 얘기를 하고 선정해서 나온 거지. 꿀잠 자셨나요? 꿀잠이라는 것은 없죠. 저한테는. 아니 세상에 꿀잠이 있습니까? 단잠은 있어도. 저는 단잠 안 잡니다.